마스크 벗고 시원하게 다니고 싶었던 2021년. 여전히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 2021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를 빛냈던 테크 제품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선정 기준에는 개인적인 취향이 지극히 반영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올해의 테크 제품들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의 테크스 첫 번째는 갤럭시 지플립 3입니다. 역대급 디자인, 예쁜 디자인에 혹해 아이폰 유저들까지 갈아타고 싶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요. 1세대 플립에 비해서 깔끔해진 디자인에 폴더블 최초로 IPX8 등급의 방수 적용까지, 커버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움짤을 넣어서 덕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한편, 가전에서 인기를 끈 파스텔톤의 비스포크 디자인을 끌어와 전후면과 프레임의 색상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한 케이스로 스마트폰을 꾸며보는 재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작보다 대폭 떨어진 출시가로 구매 접근성을 높인 것도 이 지플립3의 인기에 한몫을 더했습니다. 발열이 조금 심하다는 단점, 배터리가 조르라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커버해주는 예쁜 디자인이 플립3를 사야만 하는, 살 수밖에 없는 면죄부를 주었죠.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는 점에서 올해를 빛낸 텍스 첫 번째로 갤럭시 지플립3를 선정해봤습니다. 올해를 빛낸 텍스 두 번째, 가성비 왕으로 등극한 레노버 P11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11인치 IPS LCD에 스냅드래곤 661을 탑재한 이 중국산 태블릿은 64GB 모델이 319,000원으로 국내에 정발되었는데요. 중국산 태블릿은 30만원 이상 쓰는 거 아냐, 이 가격이면 조금 더 투자해서 아이패드 갤럭시탭 사겠다 라는 댓글들이 난무했지만, 어느 순간 10만원 초중반대의 덤핑가로 어마무시한 물량이 Q10이라는 직구 사이트에 풀리면서 너도 나도 장난감 삼아 구매해보게 되었죠. 구매 수량이 워낙 많아서 한 달 넘게 배송을 기다린 분들도 많았고, 중간중간 더 저렴한 가격의 판매처가 나타나면 이전 구매권을 취소하고 갈아타기 위한 발버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10만원대 제품치고는 준수한 스피커 음질, 레노버 프리시전 펜을 사용해볼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냉장고에 척 붙여서 영상 시청하기에도 좋다는 점 덕분에 기존 10만원대 가성비 태블릿 시장의 주축이었던 아마존 파이어 HD10이 79.99달러에 할인 판매가 되어도 이 가격이면 돈 더 주고 P11 사는 게 낫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찬밥 오브 찬밥 신세가 되기도 했죠. 출시가 30만원대의 제품이 10만원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중국 내 교육용 태블릿으로 대량 생산되었던 이 제품이 중국 당국의 사교육 금지로 인해 한순간에 갈 곳을 잃으면서 국외로 눈을 돌려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죠. 어찌됐든 10만원대로 나름 괜찮은 장난감 태블릿을 구매해볼 수 있다는 건 드문 일이긴 합니다. 비싼 태블릿을 구매하더라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버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태블릿도 한 번쯤 구매해볼 만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마존 파이어 HD10이 부디 힘을 내서 더 좋은 가성비 태블릿을 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의 텍스 두 번째로 레노버 P11을 선정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해의 텍스로 선정된 제품은 구글의 크롬캐스트 4세대입니다. 작년 연말에 출시됐지만 올 한해 꾸준히 인기를 끈 제품이죠. 조그마한 이 녀석의 정체는 TV나 모니터에 HDMI 단자에 바로 꽂아 리모컨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TV OS를 탑재했다는 것이 특징이죠. 끝판왕인 엔비디아의 쉴드 TV, 가성비의 샤오미 밋박스 S 등이 이 안드로이드 TV OS를 탑재한 대표적인 제품이었는데, 구글 본진에서 크롬캐스트 4세대가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 크롬캐스트의 인기도 자연스레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이 크롬캐스트를 사용한 날이 적어지고 마스크 벗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의 테크스 마지막으로 이 크롬캐스트 4세대를 선정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테크 제품들이 우리 테크충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까요? 다가오는 2022년도 기대가 됩니다. 모두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 또 뵙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